삶 밤새워 울어도 밤내 물음소리 가슴 젖힐 때 나는 사랑 아무리 그 돌아와요 돌아와요 이렇게 고함을 질러도 돌아오지 않죠, 그죠? 기다릴 뿐이죠. 돌아오진 않지만 초연이라는 노래입니다. 김연숙 씨가 부른 이 연일 무덥던 8월 달의 그 맹더위가 8월을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바로 날씨가 그 기온이 말 그대로 정말 한국의 멋진 초 가을 날씨를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 초연이라는 노래는요 88년도 나온 노래인데 김연숙 씨가 불렀죠. 김연숙 씨는 우리에게 익히 그 포크송 메들리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뭐 눈과 눈을 마주보며 여러분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그 CD나 테이프 파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분이 초연이란 노래 말고도 그날이란 노래 있죠. 언덕 위에 손잡고 한 노래 있죠, 그죠? 이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슬로우 락 리듬입니다. 이 초연과 그날 부른 이 김연숙 씨의 특징의 노래가 슬로우 락 리듬인데 악보를 보면 세리 따옴표가 많습니다, 그죠? 세리 따옴표는 한 박을 세 개로 나눠 놨으니까 3분의 1박이라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뭐 부엉이 물소리 어딜 갔나 돌아와요 전부 여러분 악보를 보시면 세 단어 병 많습니다.
자, 이 노래는 이제 G 키로 이렇게 여자 키로 되어 있는데 그냥 솔로라 리듬으로 이렇게 부르시면 제일 이제 분위기가 나고 또 이 아르페지오 하기 좀 힘드신 분들은 솔로라 겠죠. 전주 칠 때는 앞에 이제 개명을 보면 개명대로 쳐주면 됩니다. 그 박자대로 레레 그리고 셋 이딴 8분음표 나오죠. 그죠? 16분음표씩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런 좀 빨리 해. 미래도시 도가 발음 높습니다. B 마이너 잡으시고 그다음에 파가 높죠. 발음 그죠? G 코드니까 이때 파 샵을 잡으셔야죠. 둘째 칸에 그죠? 파라솔 C코드죠. 미, 여기가 미죠. 미, 이렇게 미 해도 되고, 그냥 1번은 개방 음치면 됩니다. 미, 미, 솔, 시 하고, 시, 레, 솔, 파. 요 파를 잡을 때 역시 둘째 칸 1번 줄 파 잡고, 예, 파샵이니까, 그리고 D7 하고, 그 다음 여기서 파, 솔, 파, 솔, 라 가야 됩니다. 파, 솔, 파, 솔, 라 가야 되는데, 여기 빠르죠. 그 다음에 또 셋 단어표 라 솔 파 솔 둘 셋 넷 C 코드 둘 셋 넷 G 코드 하나 둘 셋 엇 먼산 세 박자 반하고 노래가 들어갑니다. 먼산 그래서 하나 둘 셋 엇 먼산 부엉 이럴 때 이런 슬로랑 느린 노래들은 그냥 노래만 이렇게 불러주기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그 멜로디 있죠?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쳐주면 따다땀 밤새워 울어대고 이 멜로디를 따단 파솔라레 미레시시 그 칠 때는 이 엄지로 쳐도 되고 뭐 검지로 쳐도 되고 여러분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자기한테 가까운 4, 5, 6번 줄은 아무래도 엄지가 가깝고, 그죠? 3번 줄은 또 이 검지가 가깝고, 2번 줄은 또 이 중지가 가깝고, 이런 식으로 가까운 쪽의 손을 이용해서 멜로디를 쳐주면 됩니다. 예,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간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노래 끝나고, 기다리는 내 사랑, 둘, 셋, 엇, 따다단, 레도시. 시레미 파솔파 파솔미 미래도 솔시 시레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시레솔파 따라따땀 따따따땀 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엇 나는 사랑이 여기서 있죠. 시도 시대 사랑이 하는데 B 마이너를 잡아버리니까 레음이 안 나오죠, 그죠? 그때는 이렇게 레음을 이렇게 떼줘도 됩니다. 아니면 B 마이너인데 장조 D 코드를 잡아도 화음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D를 잡아도 됩니다. 어떤 악보에는 D로 나오니까 시도 시대 할 때 여기 D를 잡아도 됩니다. B 마이너 부분에 구원줄 알았네. 88년도 나온 노래니까 사실 노래가 제법 오래됐죠, 그죠? 벌써 그 당시의 리듬이나 그 당시의 느낌으로 만든 노래들이죠, 그죠? 이 초연이란 그 노래를 제가 이미 I Love Song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여러 번 많이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오늘 우리 밴드 회원의 요청으로 제가 한 번 더 해드린 겁니다. 이 초연이란 뜻은 뭐 좀 아시죠, 그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처음 초자죠, 첫 사랑이라는 의미를 연애할 연자죠. 뭐 사모할 연자, 그죠? 연모할 연자. 그 처음 첫 사랑을 내가 볼 때는 한자의 의미로 초연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초가집 연기가 아닙니다. 그죠? 자, 이 좋은 가을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초연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을 되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통기타의 요람
공주 통기타 캠프촌입니다. 아직도 통기타 캠프촌의 진성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하루바삐 통캠의 품으로 와셔서 회원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